네이버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딱 만으로 22년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99년생 분들은 네이버랑 함께 깐부 맺는 사이인 거죠. 아무튼 1999년 인터넷도 낯설 세기 말에 시작한 회사답게 대한민국 인터넷의 성장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탓에 재미있는 점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네이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것마다 그 사람의 세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네이버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웹툰, 컨텐츠, 네이버 쇼핑, 페이, 실시간 검색어, 지식인? 정말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웹툰, 소설, 제페토 등의 컨텐츠는 10에서 20대, 쇼핑, 커머스, 핀테크는 20, 30대,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와 지식인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40, 50대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당연히 20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대별로 주로 떠오른 것이 다른 이유는 네이버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각 시대별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현재까지 네이버가 성장해온 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네이버가 처음 등장했던 2000년대 네이버의 고민은 이용자의 유입이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네이버를 들어야 될 이유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뜩이나 비싼 인터넷 요금인데 듣도 보도 못한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왜 굳이 네이버를 써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부터 만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용자 간의 검색과 정보 공유라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목표로 해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서로 이용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일명 지식인을 깔아주면서 사람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 지식인을 통해서 끝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20년 전에 성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지식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창립자 이해진 대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사람들을 모으고 난 뒤부터는 일 벌리는 게 쉬워져요. 사람들이 네이버로 모이게 되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서치 플랫폼 광고예요.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는 검색량이 많아지자 검색을 하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부착하고 검색한 키워드 상단에는 관련 기업들의 광고를 놔주는 검색어 광고 일명 서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광고와 밸류체인을 엮을 수 있는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으로 네이버 쇼핑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쇼핑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 네이버페이를 만들어주면서 핀테크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이렇게 결제 데이터를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해서 금융시장까지 진출해 버립니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둔 뒤에 그의 파생을 시킬 수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 같은 사업의 확장 행보는 먼 훗날이자 오늘날 카카오가 네이버와 상당히 유사한 전철을 밟게 되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이버라는 기업을 생각할 때 요즘 10대에서 20대가 떠오르는 것이 웹툰 컨텐츠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생겼어요. 웹툰이라는 컨텐츠 소재 자체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10에서 20대가 즐길 만한 컨텐츠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웹툰과 컨텐츠가 알고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네이버가 가장 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약 한 달 전에 네이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이버의 3분기 실적은 매출 1조 7273억 원, 영업이익 3498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가 늘었고 영업이익도 19.9%가 늘어났어요. 지난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한바탕 떠들던 네이버인데 이번 3분기 역시도 역대 최대 실적이라며 보란듯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역대 실적을 묻고 떠보러 가는 레전드를 써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유독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바로 컨텐츠 부문의 성장입니다. 네이버의 매출은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이 주요 5개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컨텐츠 부문입니다. 컨텐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0.2% 성장을 해 네이버의 모든 사업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을 했고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해봐도 성장률이 27.2%로 0에서 5%대인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컨텐츠 하면 대표적으로 웹툰이죠. 이 같은 네이버의 컨텐츠 실적에 이바지한 웹툰의 시장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현재 웹툰은 높은 시장 성장성을 보유한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1500억 원에 달하던 국내 웹툰 시장은 2020년 기준 1조 원을 넘겨서며 7년 만에 700%가 넘는 고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웹툰의 진정한 진가는 해외 시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올해 7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에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동남아 등 전 세계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MAU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 시장에 통한 것처럼 한국의 웹툰 역시 세계 시장에 통하면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 네이버 CEO 한성숙 대표 피셜로 네이버 웹툰 거래액만 월 1천억 원이 돌파할 정도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툰이라는 먹거리가 갈수록 농익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 같은 웹
웹툰, 웹소설과 같은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공격적으로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5월에 6억 달러의 세계 최대 웹소설 사이트 와패드를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CJ와 카카오를 따돌리고 등록된 작가 수만 4만 7천여 명에 이르는 문피아 인수에 성공을 합니다. 문피아 인수로 네이버는 문피아가 가진 IP로 웹툰은 물론 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문피아의 최대 히트작인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웹툰으로 제작해 런칭을 했죠. 웹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IP까지 싸그리 쭉쭉 빨아버리면서 지금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네이버가 신성장 동력으로 잡은 것이 왜 콘텐츠인가? 라는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사실 네이버의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은 서치 플랫폼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커머스와 핀테크가 손을 잇고 있죠. 지금 네이버가 밀고 있는 콘텐츠 부문은 사실 네이버 매출에서 10%가량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네이버라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검색과 커머스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사실 이같이 네이버가 콘텐츠 부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말 못할 고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가 콘텐츠 사업에 공을 들이는 진짜 이유는 네이버 성장에 유리천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내수 시장의 한계 때문인데요. 현재 네이버는 국내 검색 포털 부동의 1위이자 삼성전자 화이닉스를 이은 시가총액 3위의 큰 기업입니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나 매출액 등에선 크게 밀리는데요. 올해 3분기 구글의 매출은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조 원, 페이스북은 290억 1천만 달러, 34조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번 네이버의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라지만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궁색하게 글로벌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십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네이버 매출을 지탱하고 있던 기존의 사업들의 미래 성장 전망까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서치 플랫폼을 보면 서치 플랫폼은 전체 네이버 분기별 수익의 45에서 50%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네이버의 검색 엔진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요. 2017년 87.3%에 달하던 국내 인터넷 검색 점유율은 2021년 들어 58.1%로 하락을 했고, 하락하는 검색 점유율 대신에 구글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92%에 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이 2.31%, 야후가 1.53%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네이버는 고작 0.11%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검색으로는 내수나 해외나 둘 다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치 플랫폼 이외에도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가 있긴 하지만 이 사업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태생적 단점이 있어요. 바로 내수 의존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의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매출은 대부분 국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업들을 해외시장으로 뺀다? 해외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커머스와 클라우드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글로벌 시장을 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강력한 지지층을 가진 내수 시장이 있긴 하지만 내수에 의존하기에는 인구가 적은 한국의 인터넷 시장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저출산의 기조로 2100년이면 인구가 반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즉 네이버는 이대로 가다간 곧 소멸이 될 국내 시장보다 어떻게든 내수에서 먹히는 것 말고 해외 시장에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내서 얼른 바다 건너가서 보따리 풀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네이버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K-콘텐츠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웹툰이었던 것이죠. 이미 구글이 대부분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검색 플랫폼으론 승부를 걸기보다는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시장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먹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세계인의 취향까지 맞추고자 와패드 인수를 통해서 콘텐츠 역량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어요. 즉 네이버는 지금 이 웹툰, 소설 등이 같은 콘텐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사용 이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웹툰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너무나도 모두가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단순히 웹툰 이야기는 하자고 이번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진정 네이버의 불꽃은 네이버의 웹툰을 뒤일 차세대 콘텐츠에 있는데요. 네이버는 웹툰 이외에도 지금 미래에 네이버의 성공 과도를 달리게 해줄 신사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제페토예요. 요즘에 뉴스나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다들 메타버스, NFT 결합을 통해 주가가 쫙 오르는 현상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게는 현재 태생 자체가 메타버스 플러스 NFT 콘텐츠인 신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는 아바타가 활동하는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제페토 월드라는 가상 공간에서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하며 만남을 즐길 수 있고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서 NFT 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제작하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페토는 2018년 출시한 이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면서 국내 메타버스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페토는 올해 5월 샌드박스와 손을 잡고 NFT를 발행하며 NFT 사업의 시작에 첫 삽을 떴습니다. 현재 NFT 시장은 2018년 4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에 불과했지만 2020년은 3억 4천만 달러로 약 2년 사이에 850%가 성장을 했습니다. 가상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이 떠오르며 세계에 있는 자본이 지금 NFT로 몰리며 시장이 폭발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NC소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 같은 정통 MMORPG 게임들이 기존의 아이템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그를 수익화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폭발하고 주가 역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제페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NFT에 디지털 자산이
구간이라는 특성이 현재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페토의 아이템을 결합시키기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제페토 NFT 진출은 네이버의 컨텐츠 부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죠.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에게도 제페토의 NFT 결합이 가지는 포텐셜은 남다를 것입니다. 게다가 제페토의 경우에는 네이버의 고질적인 내수 의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페토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억 4천만 명이며 그중 90%가 해외 이용자입니다. 이 같은 점은 현재 네이버의 한계인 내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웹툰 IP를 활용해서 제페토의 메타버스와 NFT 영역에 더욱더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겠죠. 결국 컨텐츠 부문은 지금껏 내수 의존에 쏠려있던 네이버의 수익 구조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네이버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려왔던 서치 플랫폼, 커머스 금융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IP를 확보하려했던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왜 네이버가 컨텐츠를 집중을 하고 있는지, 고질적인 문제였던 한국의 내수 매출을 탈피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제페토를 통해서 네이버는 메타버스와 NFT의 비전을 함께 꿈꿔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컨텐츠는 네이버에게 어쩌면 이 내수 이전의 위기에서 구해줄 봉합줄 역할을 할지도 모르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인싸 담당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